그다음에 로마 교회가 역사적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연합과 복종할 수 있는 모든 일원을 지상의 지존의 머리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이에 따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상권을 줬고 로마청에게 로마청과 청청했는데 이 로마청에게 세상 끝날까지 개성권을 줬다고 한다. 이게 이제 어세션이라거든요. 어세션. 좀 정확하게. 이 신학에서 굉장히 그 로마 가족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개성, 개성권.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이 지상권을 교황에게 주었다. 이제 이런 어세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고리가 있어요. 고리. 고리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다음에 그 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노센트인가 뭐 이노친가 뭐 그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클레멘트 1세고 얘가 족보를 만들어요. 근데 그 족보가 언제 만들어져요? 8세기에 만들어지는데. 이 세상이 800년 후에 만들어 놓고. 김부숙이가 우리나라 역사 조선이란다. 그 삼국 사기 쓰는 거 수백 년 후에 역사 쓰면서 뭐 고조선이 있었다. 그걸 누가 믿어요? 세번 거짓말을 가더니 강화도에 가지고 뭐 당군 신학이 있던 거. 근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진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가상적인 거죠. 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신화를 하나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혁거세가 신라에 말 때 그리 아래에서 나왔다. 이제 그러면 그 우리가 전부 다 새 새끼들입니까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말을 가지고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신화를 만들어내는 이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신화가 계속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거짓말이 지속되면 그게 진짜인 줄로 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만들어낸다. 좋은 것을 기억하여 그 좋은 것이 자신의 과거라고 생각해야 오늘의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믿을 수가 없다 이라거든요. 인간들은 그 기억을 내가 만들거든요. 객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요. 그럴 것이다,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정해. 그 증거할 길이 없어요. 부모님 다 죽고 난다면. 우리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저도 마찬가지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잘 속이죠. 교회의 연합과 복종할 수 있는 모든 이론을 위해 지상의 지존의 머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상권을 줬고 교황청 세상 끝날까지 개성권을 주었다. 이건 역사의 왜곡입니다. 베드로가 로마교회에 설립했다는 견해는 어느 정도 권위를 갖게 하는 데는 일리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는 다른 지역보다 우수했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서방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평온했고 어려움이 적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로마 교회가 저렇게 갑자기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은 교회사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첫째로서는 그 아다나시오스도 그 도주할 때에 로마 교회를 찾아가거든요. 로마 교회는 라틴어를 쓰는 데잖아요. 나머지 그 대표적인 그 다섯 교회, 뭐 콘스탄티노폴리스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알렉산드리아라든가 안디옥은 다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두 파로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 그다음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학파가 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이 네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는 라틴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를 도와줄 사람, 너 생각 어때? 이렇게 해서 물어서
하다 보니까 훈수 떠는 사람이다 보니까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인가. 이제 그것이 첫 번째로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동쪽에 있는 서방교회는 다 몰락하잖아요. 그 훈족에 오고, 게르만에 조, 그 다음에, 사라센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또 페르시아가, 페르시아와 같은 페르시아가 아니고, 그건 고대사인데, 예. 이런 그 물결들이, 인베이전이 일어나면서 동방교회는 다 사라지고, 예루살렘도 알렉산드리아도 그 모슬렘들에 의해서 사라지고, 안디오키아도 다 사라지고, 하나 남아있는 게 11세기까지 그 콘스탄티노폴리스 하나 달랑 살아남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 한번 경쟁해볼만 하지요. 네. 그래서 이제 다섯 개 가운데 하나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딱 있으면 서로 이제 경쟁해 볼만 하죠. 그래서 분리시키면서 신성로마 제국 만들고 분리시키면서 정제하면서 자기들이 아성을 이 서쪽이라도 지배하겠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것이고 이제는 동방교회가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어림을 당하니까 이제 후원해 주면서 동방까지 하면 차지하겠다. 이 야욕을 부리다가 이제 큰 코를 다치고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200년 동안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로마 교회가 언제 우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이레니우스 시기에 이레니우스가 이단들에 대하여 글을 쓸 때에 리옹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단들을 점검하고 그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로마로 왔는데 당시에 로마가 이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로마 감독도 이단이었어요. 폴리카르포스가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폴리카르포스가 스무나에서 이제 로마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폴리카비 와가지고 로마 교황한테 막 꾸짖었어요. 스무나 교회한테도 꾸지람을 들었던 로마 감독, 로마 교회인데 언제 지가 머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위치상으로.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도를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고 나면은 서방교회에 있는 로마교회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존재 자체도 없어요. 레오 1세가 5세기에 목회를 하면서 훈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 이후에 누가 그 족보라는 게 없어요. 8세기에 다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로렌초 발라가 이거 다 거짓이라고 이거. 이 다 거짓말들이라고 이게 다. 뭐 단테도 마찬가지였지만 단테도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이거. 그런 사람을 다 이단으로 몰아내가지고 출교시키고 더 이상 그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말하면 불태워 죽여버리고, 잘라 죽이고, 없애 죽이고, 말라 죽이고, 뽑아 죽이고. 로마 카톨릭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하얀 옷 입은 두루미. 연합을 위해 머리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로마청의 지상권.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숙제를 하나 가져야 되는 건, 그러면 교회의 연합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너무 하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노회가 있고, 시찰이 있고, 대회는 지금 없죠. 그 다음에 총회가 있고, 적어도 이제 칼빈 선생이 이런 것이라도 해서 이제 해내려가라. 이제. 연합체를 구성해서. 그러나 이거는 모이고 난 뒤면 끝내야 되죠. 총회는 1년 딱 한 번 모이는 거고, 노회는 두 번 모이잖아요. 시찰회는 여러 번 모이지만. 그래서, 필요할 때 이제 모여서 회의하고 끝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정말 바른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만은, 예, 지속적으로 마치 저기 뭐야 중국에 있는 저 서기장인가요? 저 시진핑이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지금 한다더만 그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교황이 하면 죽을 때까지 지적하고 했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1년 하다가 그만두죠. 아무튼 로만 가톨릭은 지상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베드로를 이용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역사 왜곡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는 두 가지인데 복음선포와 그 다음에 기강인데 그것도 하지 않으니까 거짓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이그나티오스의 문서에 의해서 감독들은 높낮이가 없어요. 근데 그 높낮이 있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덟 개를 가공해 만들어 가지고 감독이 사제들 위에 있고 사제들 위에 있다. 이러한 제도는 어디서 갖고 온 건데요? 바로 프랑크족의 봉건 제도에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것이 잘 펼쳐진 게 이제 중세 시대에 와서 봉건 제도와 교권 제도가 짝을 탁탁 맞추어 가면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게 아니라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거짓 교회의 대명사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도화되어 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권 7장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